You wait here, I said. 여기서 기다리게. I'll see if there's any sign of a commotion. 어떤 소동의 사인이 있는지 내가 가서 보겠네. 뭐 소동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가보겠다는 거고요. I walked back along the border of the lawn. 잔디밭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다시 걸어갔다. Traversed the gravel softly. 자갈길을 살살 가로질러서 소리가 안 나게. And tiptoed up the veranda steps. 베란다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갔다. The drawing room curtains were open. 거실의 커튼들은 열려 있었다. And I saw that the room was empty. 그 거실은 이제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Crossing the porch, 현관을 가로질러서, where we had dined that June night, 3 months before. 3개월 전에 그 6월 밤에 우리가 식사를 했던 그 현관을 가로질러서. 근데 현관인데, 현관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큰 집이죠. 그리고 위에 지붕 같은 것도 있고, 옆에 완전히 이렇게 닫힌 벽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허리께 나오는 벽들이 이렇게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외에 완전히 트이지는 않은 건물에 붙어 있는 반쯤은 바깥, 반쯤은 아닌 그런 공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한 게 있었죠. 여기 가로질러 가면서 I came to a small rectangle of light. 작은 직사각형의 불빛에 이르렀다. Which I guessed was, I guess는 묻고요. Which was the pantry window. 팬트리는 식료품 저장실이죠. 그 창으로 짐작되는 작은 사각의 불빛이 이르렀다. 거기서 나오는 사각의 불빛이죠. 이 팬트리는 무슨 광 같은 거로 우리식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고요. 지금 집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식품, 식료품들도 저장해 놓기도 하지만 식기 등도 이제 수납하거나 쫙 되어 있고 또 차린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놓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뭐 탁자도 있고 먹을 수 있게 일하면서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간단히 차려 먹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꽤큰 데로 보시면 되겠고요. The blind was drawn. 블라인드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I found a rift at the sill. Sill은 문틀이고요. Rift는 틈이죠. 네, 거기 보니까 틈이 있어요. 뛰다 볼수 있겠죠. Daisy and Tom was sitting opposite each other at the kitchen table. 부엌 테이블에 서로 마주한 채 앉아 있었다. Daisy와 Tom은 with a plate of cold fried chicken between them. 자기들 사이에 차가운 프라이드 치킨 접시를 놓은 채로. 그리고 two bottles of ale. 맥주 두 병을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